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요 뒤에 보세요. 저기는 아카시아 꽃이 피고 뒷산에 저희 멧돼지가 산다고 그랬죠. 저와 함께 같이 지내죠. 그런데 이 밭이 완전히 돼지감자 밭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돼지감자거든요. 다 이렇게 지금 전체가 돼지감자예요. 잎사귀잖아요. 제가 지금 따고 있죠. 여러분 지금 가시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뽑히는 걸 한번 볼게요. 뽑히는 게 있으면 뽑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지감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먹을 것 같죠? 지금 먹을 수 있나 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스펀지예요, 스펀지.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돼지감자가 전부 이제 잎사귀로 영양이 가고 뿌리는 이제 뿌리에 있는 이게 열매, 그러니까 그 돼지감자는 사그러지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따셔야 될 게 돼지감자를 따시면 되시는, 잎사귀를 따시면 돼요. 지금 다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이게 다 돼지감자 잎사귀거든요. 이렇게 순을 뚝뚝 끊으세요. 이렇게. 끊으셔서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 나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당뇨 그러면 돼지감자잖아요. 이렇게. 자,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딸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똑똑 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똑똑 끊으셔서 이렇게 갖고 지금도 이걸 삶으셔서 무조건 모든 나물은 일단 삶으세요. 울구세요. 우려내셔서 그다음에 요거를 볶으셔도 되고 기름에 볶으셔도 되고 그냥 저희는 그 참기름 넣고 이렇게 무치거든요. 조물조물. 그리고 이거를 또 묵나물로 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걸 퍼뜨려 놨는데 아주 멧돼지가 여기 밭을 다 일궈요. 여기를. 그래서 멧돼지하고 저하고 지금 나눠 먹고 있거든요. 이 돼지감자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쫙 전체가 다 돼지감자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예요. 저기도 그렇고 전부 돼지감자 맛이나 됐어요. 이곳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못 쓰는 땅에는 상관없지만 일부러 돼지감자를 심으시면 밭을 버린 거나 아니면 멧돼지를 부른다는 거 저도 몰랐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몇 알씩 이렇게 던졌거든요. 심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던져놨어요. 이제 저희가 돼지감자를 캐우고 요만요만 쬐끄만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던져놨어요. 이렇게 훌훌 던져놨더니 이게 퍼져가지고 그냥 지금은 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밭까지 다 지금은 돼지감자 밭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멧돼지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멧돼지를 부르시면 안 돼요. 이게 마을에다 심었다 그러면 마을로 멧돼지를 부르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심으실 때는 꼭 조심하셔서 심어야 된다는 거. 예, 산 가까이에 있는데 그런 데다가 심어 놓으시고, 여기 산이잖아요. 그런 데는 멧돼지가 어차피 이쪽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요때는 잎사귀를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잎사귀를. 그래서 저는 열심히 지금 따가지고 이거 묵나물로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녁낮일 지금 비가 조금 아까 왔었는데 또 그쳤네요. 자, 여러분 이걸로 나물도 하시고 묵나물, 저는 묵나물 추천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향도 좋아요, 여러분. 이걸로 나물해서 드시면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리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지금 요즘 바쁜 때라고 저희 집 손님 오신 분들이 저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좀 기분 나쁘게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평일날 오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주말에는 저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신경을 못 써드리는데, 다만 이 요리는 전부 제가 산에서 들여서 채채우는 걸로 다 반찬을 해드리는 거니까 네, 안심하시고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려도 그냥 드시기 바래요. 또 오늘은 돼지감자로 여러분을 또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